자, 여러분. 자, 앉으세요. 자,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게 되죠. 우리 봉숭아학당 학생들은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거서 뭐 거서 유행되고 있는데 이슈되고 있는데 따라하고 있는데 있는데 시련 없다 시련 없어 근데 시련하니까 얼마 전 미숙이한테 실연 당했을 때가 생각나고 있는데. 야 이 녀석아, 그 실연이 그 실연이냐? 실연 당하면 실연되고 실연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남의 실연에만 난 뭘 아십니다. 내만 미숙이한테 실연 당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아 임마, 여자는 여자로 있는다고 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한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는 좋은 나이트가 있는데 하면서 나이트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가기 싫었지만은 친구가 원하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부킹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 파트너가 밖에 친구 혼자 있다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놉시다 친구를 부릅시다 딱 이랬답니까? 이쁜 여자 들어왔구나. 남자친구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나한테 주먹 날렸구나. 윙크 날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회 되면서 남자친구 있어? 아, 물어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이 녀석아 이상하잖아요. 시련입니다. 교수님 예? 이 시간에도 시련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예.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문대학교 국문과 교수 박 교수입니다. 예. 아~ 오늘 주제 시련 하니까 이런 말 생각나네요. 하늘은 인간이 이기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 오~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시련 겪었습니다. 얼마 전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에?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제목이 하나 있는 거야. 풀버전! 그래서 잽싸게 다운받았지! 근데 풀만 나와 풀만 진짜! 딱풀 강아지 풀! 초원이 쫙 깔려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안 좋고 자꾸 뭐 그런 거야. 그럼 뭐 또 뭐? 무삭제 했더니 무가 나서 점점 사라진 게 무삭제냐 그게? 그리고 노모 야동이라고 봤더니만 일본 야구선수 노모가 야구하는 동영상이 노모 야동이야 그게! 시련을 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시련 없는 삶은 향기 없는 꽃가루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정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은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성공하고 싶냐?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미가인 아이 그래 흔들어 나는 어저께도 시련을 겪었어. 네? 사랑하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내가. 아니 왜 차이셨어요? 내가 지보다 몸매가 잘 빠졌다고! 에? 자기는 55살인데 나는 44 입는다고! 44 입는 것이 잘못이냐 이 주로!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처럼 잘 빠진 여자 만나고 싶은 일출이에요. 아~ 그래. 우리 일출이의 이번 타이틀곡 살아가면서 돌발 상황들을 그냥 다 모아봤어. 얼른 보여줘보래. 다시 한번 신나게. 일출
일주 일주. 자 일주야 신나게. 여자분 너무나 이뻐. 아 나 이쁘다. 이분도 너무나 이뻐. 야 오늘 오신 여자 다 이뻐. 근데 얘 하나만. 와. 너는 좀 그렇다. 그래. 내 친구 결혼하는데 축가를 불러준다고. 인기 가수 박효신 왔어. 축가를 불러주네. 효신아, 결혼식장에 손은 뭐든지 끌고 오냐? 아직도 삐져 있나요? 사실은 너무 이뻐요. 얼굴이 참 갸름하세요. 얼굴 길이 말상이네. 이리야! 이리야! 이번만 뛰어! 말 뛰어! 야, 그만이야! 그만! 그만해, 막 그만이야! 그만! 알아! 나는 진짜 그만이야! 야, 진짜 삐졌잖여. 너무 놀랐네. 놀러와갖고 뭐야? 나 선물 하나 줘야지. 어?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이 아가씨 놀린 니가 누구야? 나 일주일 따가도 소리하게. 우리 귀에 앉아 계신 대장동무께서도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띠요 이띠요 이띠요. 우리 대장동무도 얼마 전에 남조선에서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시련을 당하셨는데요? 우리 대장동무는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자 남조선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홍대 클럽에 가셨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요란한 조명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우리 대장동무께서는 남조선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하셨디요. 음악 끌어!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외국인 두 명이 다가와 우리 대장동무를 홍대 근처 놀이터로 데려가서는 한쪽 눈에 크디큰 멍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칭이 안 맞는다며 다른 한쪽 눈에도 큰 멍을 새겨주었디요. 이렇듯 남조선에서 큰 시련을 당하신 우리 대장동무께서 남조선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홍대 클럽 가지 말라! 고소 그 부킹되는 나이트는 어떻습니까? 돼지 엄마한테 연락하라. 가시디오 가시디오 가시디오. 여러분, 자 오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련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맞습니다. 랄라라 달려가는 여성 시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구레나룻을 위해 구레나룻에 12kg짜리 아령을 매달은 건강한 여성학자 박지선입니다. 오늘의 주제 시련. 저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노숙자분들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헌데 왜 여자들은 노숙자 못 돕게 서울역 못 가게 합니까? 네! 전 적극적인 여성이므로 개콘 회의가 없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분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시곤 어머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쟤 네가 토요일마다 서울역 가냐? 어쩐지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들 고향 가는 날로 정했다더라. 박지선 오신 날 고향 가는 날. 고향이 늘 그리운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편이 되어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걔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어? 그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자고 있던 노숙자가 우리 지선이를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얘기를 했단다. 이게 되어버릴까? 여긴 내 구역이니 절수가. 넌 네 구역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을 봐서 박수
박스는 양보하겠다. 하여튼 이제부턴 여자들도 서울역 가게 해주세요. 아니 갈 수 있어요. 네? 네. 정말요? 그럼요. 선생님 그럼 서울역 가요. 아 지금 왜 가요? 저로 가세요. 아 저로 가세요. 서울역 가게 해주세요. 서울역보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어. 어디로요? 홍대 클럽으로 가라. 야야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 그대를 사랑해.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요. 아, 침을 튀기냐? 네? 어? 아 침 튀면서 얘기하지 마. 아, 짜증 나니까. 어? 뭐요? 너 사람들 앞에서 침 튀기지도. 어? 땅 사람 앞에서 침 튀기지? 싫다. 어? 진짜 싫어. 아 내가 침 튀기는 게 그렇게 더러워요? 에? 침 튀길 수도 있지. 침 튀기는 게 그렇게 싫어요? 달콤한 맛 나만 느끼고 싶어. 이런 기사가 떴더구만. 점점 연애 권력이 돼가는 공감형 독설 왕비요. 공감돼 있는 독설로 안티팬을 팬으로 만든다. 많은 고민 후에 한마디를 던진다. 뭐 이런 기사야. 야, 그러니까는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막 욕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무슨 의미 부여는? 아니 그래서 오늘도 안티팬 모실 거예요? 당연하지. 잘 봐. 오늘은 두 팀 한꺼번에야. 어이 2AM 2PM. 너무했다. 야 2AM 2PM 이거 무슨 편의점 이름이야 뭐야? 쇼핑몰 이름 같기도 하고. 2AM 그건 노래 표절 아니야? 표절? 어? 네? 뭐가?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 들어봐. 줄 수 있는 게 사랑했나 봐. 뭐하다 노래가 뭐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9살짜리들이 무슨 노래를 하는 거야? 이거 박진영 슬슬 또 시작이야. 원더걸스 할 때는 하하하고 10점 만점에 10점 하고. 아니, 아 도대체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예? 그럼 오늘 여기 손호영 씨 왔는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 손호영. 누구? 아 손호영. 아 그 기집애 같이 생기네. 아, 진짜. 와. 야. 농담이야 농담. 어 손호영 국민 가수 G.O.D 출신의 손호영. 오. 그때 G.O.D는 정말 뜰만했어. 그 역할이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 어 데니 그리고 박준영은 랩. 그리고 김태우, 윤계상은 보컬을 맡고 손호영은 애기 재민이를 키웠어. 지금 이거 사람들 못 알아볼까 봐 안고 있는 거 봐. 어? 아니 요즘 손호영 씨가 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솔로 1집 냈다가 연기자로 변신하고 이번에 다시 솔로 2집으로 컴백한 거 아니에요. 연기자로 잘 안 풀린 모양이네. 아니 무슨 영화 몰라요? 용의주도 미스신 거기도 나오잖아요. 아 용의주도 미스신. 네. 그래서 앨범 냈구만. 진짜. 아, 농담이야 농담. 어? 그 손호영 솔로 1집 예스 얼마나 대단했어. 딱 하나만 원해. 난 너만을 원해. 에버 시스터 I'm your mister. 아유 아무도 모르네. 손호영 보니까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네. 그 매력적인 눈웃음, 근육질 몸매,
춤과 노래 실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 박진영이 그늘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한 명실공히 최고의 스타 비 컴백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야. 그러고 보니까 손호 형 이번 앨범 그 대단해 대박이야 대박. 뭐 이번에 콘서트도 한다 그러던데 그 앨범 자켓을 딱 보니까 이번에 아이노는 무조건 대박이야. 내 경험에 밀어봤을 때 무조건 대박이야. 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호 형 이번 앨범에서 아이라인 그렸다. 아, 아이라인만 그리면 대박이야. 어? 저 핫팬츠 필요하면 연락해. 그리고 내가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손호 형이 별명이 그 복근 왕자라던데. 그 뭐 초콜릿 복근이라는데 뭐 내가 봤어야 믿지 뭐. 정말 복근 왕자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손호 형 복근 왕자인지 보여주세요. 아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벗는 분위기야. 국민여정 정경미가 훨씬 더 좋아. 국민여정 정경미 포에버.